제가 오늘 그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보좌관님 그 싸서 우리 장관님 드리세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장관이 한우를 선물로 주고받는다?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요? 부정청탁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등장한 한우입니다. 자, 여기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한우 세트를 산 겁니다. 이게 다 2+9이에요. 2+9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플러스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자, 예. 최고입니다, 최고. 예, 최고급. 근데 여기 예. 한우 전문가 계신데 이 2+9 같아? 육안으로 봐도 이게 2+9이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일부 업체들이 등급을 속여서 판다. 축산물 등급 이력제 관리가 부실하다 지적한 겁니다. 2+9이라니까 기쁘게 봤는데 사실 실상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이겁니다. 보면은 12자리가 있어요. 생산부터 해서 접종 상태, 도축, 뭐 가공, 예, 이력제 알 수 있어요. 예, 이력제는 저희 소관입니다. 네. 요 고기는 나별과 일치하는 고기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야 합니다. 그러곤 장관에게 자신이 산 한우 세트를 주면서 숙제를 내줍니다. 제가 오늘 그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서 이력 관리 번호에 해당 소와 그리고 쇠고기 이 모두 한번 DNA가 일치하는지 한번 조사해서 24일 종합감사할 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민들 악덕 네. 유통업자들이 네. 기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은 마치 농산물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가격이 폭등해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한 배추부터 배추 한 포기가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산 거거든요, 제가? 어제 사셨어요, 예. 어머님? 소비자 가격으로 어제면은 한 8,000원대였어요. 8,700원. 예, 예, 맞습니다. 샀는데 네. 추석 때는 얼마였던 것 같아요, 이게? 추석 때는 아마 6,000원대였어요. 예, 6,700원이요. 네. 예, 한 2,000원 차이가 나는데 네. 추석 때 배추값이 폭등한다고 그래서 네, 할인지원을 했잖아요. 근데도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0원씩이나. 아, 네, 네. 우리 국민 주식인 쌀, 벼도 등장했습니다. 병열부 피해는 농업재해 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법무보고 중에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종류의 계란을 현장에서 깨더니 장관에게 등급을 맞춰보라며 즉흥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 아닙니까? 대동 보여야죠. 이게 어? 높이도 중요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똑똑합니다. 흔들지 마. 주체성 있게 결정해 주세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은 겁니다. 속았죠? 계란 품질은 같은데 등급 판정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체를 대변한 질문이었는데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게 아닌 직관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소품들, 국감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아닐까 싶습니다.